이렇게 찍는 건도 처음인데, 오늘부터 제가 나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입는지 OOTD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뭘 입을지 우리 팬들한테 포인트 컬러를 한번 정해달라고 해보려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팬분들이 퍼플로 정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탑에다가 스탄 바지를 입어줬어요. 이렇게 포인트 모자를 이렇게 딱 써주면 너무너무 귀엽잖아. 보라색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걸 입어야 뭔가 말고 그냥 세트로 입어야겠다. 세트로 와우 이렇게 입어야겠다. 세트로 이렇게 귀엽게 입고, 이거는 이제 하우스 오브 선이라는 브랜드. 귀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입을까? 겨울에 주구장창 입을. 이거다! 이게 귀여운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오늘 OOTD 어땠는지 어떻게 입었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뭔가 이거 귀여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셋업에 패딩 그리고 퍼플 포인트로 줬고, 가방은 파인드 카푸어 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신발은 기준이랑 오니츠카 타이거 콜라보한 이 신발. 이거는 진짜 저 엄청 많이 신어가지고 지금 딱제 발에 맞춰진 상태여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깜빡하고 OOTD를 안 찍고 급하게 나오느라 OOTD를 안 찍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위에는 앤더슨 벨 자켓이랑 안에는 기준 블랙 셔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젤 청바지, 그리고 알렉산더왕에서 샀던 로퍼랑 이거는 알렉산더왕 가방이에요. 이거로 입어봤습니다. 오늘의 OOTD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히든카드가 정해준 노란 포인트로 룩을 입어봤는데요. 안에는 위드잔이라는 그 해외 브랜드 티셔츠 입어줬고, 이 코트는 던스트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 진짜 핏이 엄청 예뻐요. 그냥 코트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길이도 너무 길지 않고 저한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기준. 이 바지가 핏 진짜 예뻐요. 저한테 완전 찰떡순이에요. 그리고 이 어그는 진짜 제 몸과 같은 슬리퍼. 플랫폼이어서 키도 커 보이고 좋고, 무엇보다도 예쁩니다. 이 포인트, 빨간색 포인트가. 오늘의 OOTD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OOTD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뭔가 입고 싶은 옷이 있기는 한데, 오늘 이 패딩이 입고 싶거든요. 따뜻하게. 이 패딩은 기준 제품이고, 진짜 따뜻해요. 진짜 따뜻하고, 이 체크 포인트가 정말 포인트로 완전히 되고, 또 예쁘고 하다 보니까 요새 완전 데일리 패딩으로 거의 매일 입고 있어요. 이거는 위드잔이라는, 브랜드, 해외 브랜드 카고 패츠인데요. 이거 와이드하진 않아요. 와이드 핏은 아니어서. 이거랑 이렇게 딱 입으면 예쁠 것 같고, 이건 제가 최근에 웍스아웃이라는 곳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전 XS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이 앞에 문구가 너무 귀엽더라고. 메인 캐릭터 실버로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이걸 입을까? 이렇게? 가방을 이 둘 중에 들고 싶어요. 이건 하나는 오소이고 하나는 발렌시아가 르카골인데 르카골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여기에 르카골을 딱 해주면 오케이 좋았어. 오소이는 패스. 이런 느낌으로 오늘의 OOTD는 요렇게 짜잔 요렇게 같이 입었고 찰떡이네요. 이거랑 완전 세트 마냥 아주 찰떡이구만요. 짜잔 여러분, 저는 오늘 밖에 나갈 건데 오늘은 제 조카들이랑 공원을 놀러 갈 거예요. 그래서 좀 가볍고 편안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쓰리타임즈에서 산 이런 위에 탑을 입어줬고 안에 되게 따뜻하게 이런 게 하나 더 덧대어져 있어서 이것만 입고 나가도 오늘 날씨에선 좀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 밑에는 그냥 하고 바지를 입어줬어요. 이런 블랙 하고 바지, 통 넓은 와이드한 하고 바지를 편안하게 입어줬고 애기들이랑 놀다 보면 정말 막 이렇게 팍 갑자기 앉아야 될 때도 있고 막 뛰어다녀야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진짜 최대한 편안하게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 널널한 느낌으로 박시한 느낌으로 입어줬습니다. 모자는 쓰지 않을 거예요. 모자 쓰면 시야가 가려져서 애기들이랑 놀 때 집중을 못하거든. 오늘 오랜만에 애기들이랑 재밌게 놀아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입고 그 다음에 오소이 데님 가방을 빼줬어요. 이렇게 신발은 이거 발렌시아가 이 신발 신으려고요. 찰떡이겠죠? 자, 오늘의 OOTD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위에는 앤더슨 벨 이런 콜셋 디자인으로 된 맨투맨이랑 바지는 LEY라는 브랜드의 이런 카고, 데님 카고를 입어줬고 이거는 예전에 스푸닝, 지금은 글로니 브랜드죠. 거기서 산 벨트이고 모자는 너무너무 귀여운 고로고라라는 브랜드의 버킷햇이에요. 근데 오늘 룩이랑 너무 찰떡이고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줬고 그리고 가방은 르카골백을 들어줬어요. 실버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하려고. 그리고 목걸이는 락킹에이지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목걸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엽게 입어주고 나갈 거예요. 밖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옷 입는 게 좀 재밌네요. 세이스라라는 브랜드에서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입어줘도 귀여울 것 같은데요? 요런 느낌? 양말이 조금 조금 에러인데 어차피 신발 신을 거니까 이렇게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랙, 블랙, 그리고 신발까지 블랙. 이렇게 입겠습니다. 오늘의 OOTD는 우리 히든카드가 정해준 레드로우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세이스라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카고 레드 팬츠입니다. 저는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레드 색감을 되게 좋아해요. 세트로다가 이렇게 포인트 레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디젤 티셔츠를 입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뉴욕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진짜 너무너무 짱짱하고 좋아서 딱 입으면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먼저 입고 아우터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켓을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도톰하고 일단 이 안감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필리핀 공연 하기 전에 샀던 건데 진짜 예쁜 약간 옛날에 그런 그 빈티지 샵 가면 보이는 그런 가죽 자켓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공항 갈 때마다 들고 가는 이빅 숄더백을 이렇게 해주고 갈 거예요. 신발은 편안하고 따뜻한 어그를 신어줬어요. 이것도 빨간색 포인트가 있네요. 이렇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